여기 단돈 400만원으로 시작하여 자그마치 270억원을 벌어들였다고 알려진 코인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명인사로 수많은 코인 관련 유튜브 채널이 게스트로 초청하여 방송을 진행 중이고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신으로 불리는 암호화폐 투자사 마일스트롬의 설립자인 아서 헤이즈와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채굴기 회사인 비트메인을 설립했으며 메이저 알트코인 중 하나인 비트코인 캐시의 창시자 오지안처럼 암호화폐 업계의 거물급 인사들과 함께 대규모 암호화폐 행사 중 하나인 토큰 2049의 연사로 참석할 만큼 엄청난 인지도하고 위상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트레이더의 매매 전략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농담인 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밈코인을 거래하면서 2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수익을 달성했기 때문인데요. 400만 원으로 시작하여 27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유명해진 이번 영상의 주인공 전설적인 밈코인 트레이더 안쌤이 어떻게 밈코인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완벽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쌤은 이미 큰 상승이 발생한 밈코인이 아니라 급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밈코인을 초기부터 투자하여 단번에 큰 수익을 벌어들이는 전략을 보여주었는데요 예를 들어 도지코인하고 시바인와 함께 밈코인 3대장 자리에 올랐으며 우리나라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도 상장된 페페코인이 처음 출시되었던 날부터 안쌤은 페페코인을 인지한 것은 물론 직접 투자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이후 페페코인은 저점 대비 5만배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사상 최고점을 달성했고, 이때 당시 안쌤은 3주 만에 4천배 오르는 동안 페페코인 물량을 보유하려고 노력했다는 내용이 담긴 트위터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이를 통해 안쌤이 페페코인이 출시된 초기에 투자하고 고점을 달성할 때까지 상당한 수익을 벌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안쌤은 현재 솔라나 기반 민코인의 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점 대비 360만 배 폭등한 위프 코인을 상승 이전부터 주목하기도 했는데요. 위프 코인이 출시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안쌤이 위프를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솔라나 기반 민코인이자 솔라나 생태계 부활을 주도한 봉크를 도지코인에 빗대고, 위프 코인은 도지코인 다음으로 규모가 거대한 민코인 시바인와 비교하는 글도 올렸죠. 그 이후로 위프 코인은 계속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된 뒤로 폭등하여 저점 대비 최고점까지 360만 배의 상승률을 달성했는데요. 이때 안쌤이 처음 위프를 언급한 시점부터 고점까지의 상승률만 계산하더라도 거의 3,000배에 달할 정도이고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루곤체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쌤이 위프를 거래하여 520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안쌤은 어떻게 이러한 밈코인들을 급등하기 전인 초기부터 알아채고 투자할 수 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 안쌤은 차트를 통해서 어떤 밈코인이 성공적으로 상승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안쌤이 언급한 투자를 피해야 하는 밈코인의 차트 형태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처럼 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하여 고점을 달성했다가 곧바로 빠르게 폭락하면서 상승 이전에 가격대 수준까지 하락하여 쇠기 모양의 차트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밈코인들은 이런 차트가 그려진 뒤에 다시 상승하지 못하고 바닥을 경신하다가 가격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하죠. 반대로 성공하는 밈코인 차트는 앞서 등장한 쐐기 패턴과 다른 차트가 형성되는데요. 먼저 강력한 상승이 발생하여 고점을 달성한 뒤에 하락하는 것까지는 쐐기 패턴하고 동일하지만 상승과 하락 기간이 쐐기형 차트보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보물선에 가까운 형태가 만들어지며 하락했을 때 상승 전 가격대보다 조금 더 오른 지점에서 지지선을 형성하며 횡보한다는 전부터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때 안쌤은 횡보가 나오는 지지 구간에서 밈코인을 매수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후에 전고점을 뚫는 훨씬 큰 상승 파동이 길게 이어지고 신고점을 달성한 다음 다시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상승 이전 가격대보다 높은 지점에서 횡보가 발생하고 횡보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전고점을 뚫는 훨씬 거대한 상승 파동이 발생하는 형태가 반복되죠. 만약 이렇게 상승 후 지지가 나오고 전고점을 넘어설 정도로 더큰 상승이 발생하는 차트가 그려진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예시로 등장한 성공사례의 차트는 바로 페페코인의 차트였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기반 민코인의 대장이자 앞서 안쌤이 500배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위프코인도 페페코인과 비슷한 형태의 가격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위프코인이 처음으로 단기 급등한 차트를 보면 급등이 발생한 뒤에 상승 시작점보다 높은 곳에서 지지를 받으며 보물선 형태의 차트가 나타난 것이 보입니다. 이때 안쌤의 전략대로라면 이 횡보 구간에서 위프코인에 진입했겠죠. 이어서 횡보가 지속되다가 전고점을 넘어서는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신고점을 달성했으며, 만약 앞서 횡보 구간에서 위프코인에 진입했더라면 단 이틀 만에 600%라는 수익을 보는 것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위프코인은 상승 시작점보다 조금 높은 지점에 지지선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훨씬 거대한 상승 파동이 발생하여 전고점을 크게 뛰어넘게 되었는데요. 이때 달성한 고점은 매수 구간이라고 했던 곳에서 무려 210배 폭등한 수준입니다. 그 뒤로 위프코인은 다시 포물선을 그리면서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바로 직전의 상승 시작점보다 높은 곳에서 지지선이 형성되었고 또다시 폭발적인 상승이 발생하여 전고점을 돌파했는데요. 앞서 위프코인을 처음으로 매수하는 구간이 나왔던 시점부터 이 차트의 고점까지 상승률을 계산하면 자그마치 3,000배 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밈코인의 상승 패턴 도중에 여러분께서 진입할 만한 횡보 구간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고점을 달성한 다음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폭락해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면 보통 더 이상 급등을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감을 버리는 사람이 많지만 안쌤의 차트 분석을 따르면 오히려 이러한 조정과 지지 구간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차트 패턴만 이용해서 밈코인의 성공과 실패를 예측할 수는 없으며 커뮤니티의 활동이나 유명인의 언급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밈코인의 가치에 많은 영향을 주다 보니 진정한 밈코인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안쌤은 밈코인의 성공 조건으로 네 가지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일단 밈코인의 성공 요소 첫 번째는 바로 관련성인데요. 이는 전 세계 누구든지 해당 밈코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밈코인의 바탕이 되는 밈이 어떤 특별한 의미와 탄생 배경을 지녔는지 보다 금임 그 코인의 이미지나 분위기가 전 세계 누구에게든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사례로 안쌤은 도지코인을 들었는데요. 도지코인의 기반인 도지밈은 시바견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으며 도지코인의 탄생 역사나 도지코인의 기능과 역할을 전혀 모르더라도 일단 개라는 키워드는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으면서 친숙해지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지밈은 도지코인의 존재하고 관계없이 이미 상당히 유명했으며 미미라는 문화 자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다양한 미하고 이모티콘으로 패러디되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죠. 특히 도지코인을 지지하여 투자자의 매수세를 부르면서 도지코인이 저점 대비 4,450배 급등하는 바탕을 마련한 것은 물론 지금의 민코인 생태계를 탄생시켰다고 볼수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도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이유를 언급할 때 친숙함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의 주력 사업인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도 도지코인을 보유한 것을 보고 도지코인이 사람들의 암호화폐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본인도 걔를 좋아하기 때문에 도지코인의 애정이 있다는 말을 남겼죠. 이처럼 도지코인은 도지밈 자체의 인기와 세계 최고의 부자가 지지한다는 부분이 겹친 영향인지 현재 트위터 팔로워 규모만 40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거대한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조 원이 넘는 시총과 전체 코인 중에서 10위권 아니라는 최상위권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친숙하게 느껴지는 민코인일수록 매수세가 몰리고 홀더들이 많아지면서 가치가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안쌤이 강조한 민코인의 두 번째 성공조건은 코인 분배 구조인데요. 안쌤은 코인이 출시되었을 때 최대한 많은 홀더들 사이에 고르게 코인이 분배되는 구조가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중에는 개발자가 민코인 물량의 대부분을 매도하고 잠적하는 러그풀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신 적이 있을 텐데요. 만약 수많은 홀더들 사이에 코인이 고르게 분배된다면 애초에 러그풀 같은 사태를 벌일 만한 많은 물량을 보유한 세력이 존재하기 어려워지고 민코인의 가치가 오르길 기원하는 홀더들이 많아져 매도되지 않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 방어도 이루어질 테니 해당 코인의 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안쌤은 페페코인이 출시되었을 때 수많은 투자자들이 페페코인을 매수하면서 보유한 물량을 절대 팔지 않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며. 페페코인의 성공을 직감했다고 하는데요. 그 직감은 실제로 맞아떨어져. 페페코인은 저점으로부터 역대 최고점까지 162만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물론 시바이노 다음으로 거대한 밈코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이때 특정 밈코인의 홀더 숫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덱스 스크리너라는 코인 데이터 플랫폼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코인을 검색한 다음 화면 아래에서 홀더스라는 부분을 클릭하면 현재 해당 민코인의 홀더 숫자와 어떤 암호화폐 지갑이 얼마나 되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안쌤이 강조한 민코인의 성공 조건은 바이럴성으로 쉽게 말해서 사람들 사이에 민코인의 인기가 잘 퍼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안쌤은 앞서 언급한 두 조건인 관련성과 코인 분배 구조를 만족하는 민코인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해당 민코인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면 애초에 홀더들이 더 생기지 않고 가격 상승에도 제한이 있기에 밈코인을 언급하거나 지지하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언급했죠. 특히 도지코인도 원래는 일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매수해보는 정도였으나 세계 최고의 부자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단순히 몇번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 공식 언론 인터뷰 자리에서 도지코인이 세계 통화가 될수 있다고 말한다든지 자신의 주력 사업인 테슬라에 차량을 결제하는 수단으로 도지코인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도지코인을 모를 수가 없을 만큼 자주 강조한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지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도지코인은 밈코인 생태계를 주도하는 대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쌤이 네 번째로 중요하게 언급한 것은 해당 밈코인 커뮤니티의 활동성인데요. 안쌤은 본인이 여러 밈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 시작한 것도 특정 밈코인 커뮤니티의 홀더들이 계속 자신이 올린 트위터 게시글에 댓글로 밈코인 이미지를 올린다든지 개인 메시지를 통해서 특정 민코인에 대한 내용을 계속 보내다 보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고 결국 투자하게 되었다면서 민코인 커뮤니티의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앞서 등장한 위프코인 커뮤니티의 활동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일론 머스크도 실시간 방송 도중에 어떤 사람이 채팅으로 위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위프코인의 원본 미민 도구이프엣을 본 적이 있다는 말을 남겼고 이것이 화제가 되면서 위프코인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아지기도 했죠. 이처럼 밈코인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코인 홍보 활동은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해당 밈코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만들 수 있고 안쌤이 위프코인에 투자하여 520배의 수익을 벌어들인 사례처럼 인플루언서가 특정 밈코인에 투자하거나 일론 머스크처럼 관련 키워드를 언급하는 일이 생긴다면 해당 밈코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서 상승에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민코인이 특정한 차트 패턴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 안 쌤이 언급한 민코인의 성공 조건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요. 안 쌤은 만약 특정 민코인의 홀더가 충분하지 않거나 홀더들 사이의 물량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일부 세력이나 개발자가 코인 물량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다면 이렇게 코인 가격이 오르더라도 가격을 지지해주는 다른 홀더 없이 매도하려는 세력만 있게 되어 바로 폭락이 나오면서 쇠기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언급했죠. 그런데 만약 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해당 코인을 매수하는 홀더가 많아지면 강력한 상승 이후에도 더큰 상승을 노리는 장기 홀더들도 많아지면서 매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점을 달성하고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상승 시작점보다 높은 곳에서 지지선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전고점을 뚫는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더 많은 홀더들이 유입되어 장기적인 상승이 지속되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한 차트 패턴 분석과 밈코인의 4가지 성공 조건을 기준으로 여러 정보를 참고하여 좋은 밈코인을 찾은 안쌤은 단돈 400만원으로 시작하여 270억원을 벌어들이면서 엄청난 위상을 자랑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안쌤이 강조한 성공하는 밈코인의 조건과 밈코인 차트 분석 방법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밈코인 차트 패턴을 분석하고 진입 타점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밈코인 차트가 단기 급등했다가 곧바로 원래 가격대까지 급락하는 쇠기형 패턴이 나온다면 아직 홀더가 충분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없으니 진입하지 않고 관망한다. 반대로 급등이 발생한 다음 하락이 나왔는데 상승 시작점보다 높은 곳에서 횡보하며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면 홀더들이 충분히 모이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이기에 밈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을 예상할 수 있으며 해당 지지 구간에서 밈코인을 매수한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예시로 가져온 이 민코인의 차트도 마찬가지로 횡보 구간이 끝나고 폭등하여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4,500%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안쌤은 차트 분석과 함께 성공하는 민코인의 조건에 따라 수시로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강조했는데요. 성공하는 민코인의 조건 첫 번째,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바로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련성을 지녀야 한다. 두 번째, 출시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홀더들이 해당 민코인을 보유하면서 물량이 홀더들 사이에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덱스 스크리너에서 원하는 민코인의 홀더 수하고 물량 분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민코인을 언급하거나 지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바이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네 번째 민코인 커뮤니티가 유명인하고 일반인들 사이에 민코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인지도를 늘리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여러 민코인의 흐름을 예측하고 어떤 구간에서 진입하는 것이 좋은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네이로라는 민코인인데요.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일단 차트를 보고 진입해도 괜찮은 상태인지 판별해 봅시다. 일단 코인이 출시된 직후에는 단기 급등했다가 상승 시작점까지 폭락하는 쇠기 패턴이 나왔으니 진입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어떤 코인인지 알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네이로 코인이 어떤 밈코인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니 도지코인을 비롯한 수많은 밈코인의 기반이 되었던 도지밈의 주인공 카보스가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카보스의 주인이 새로 입양한 시바견 네이로의 이름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이 바로 네이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라는 키워드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데다 마침 밈코인 생태계의 탄생을 불러온 도지밈의 주인공하고 연결고리를 지닌 키워드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인기를 끌기가 쉬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네이로 코인은 쐐기 패턴이 나온 뒤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었고 이번에는 상승 시작점 근처로 하락하지 않고 거의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 횡보 구간이 형성된 이 지점에서 네이로 코인을 매수합니다 이후 네이로 코인은 3일 만에 전 고점을 넘어서는 강력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었고 매수 지점으로부터 계산하면 3일 만에 14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리고 덱스 스크리너를 통해 홀더 구성을 살펴본 결과 네이로 코인의 홀더 수는 19,000명이 넘고 홀더 중에서 가장 많은 코인을 보유한 지갑이 전체 물량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 일부 세력이 물량을 독점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특정 세력의 매도로 인해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으니 안쌤이 언급한 성공하는 밈코인의 조건에 네이로 코인이 부합한다고 볼수 있겠죠 이어서 다음으로 볼 밈코인은 썬도구 코인인데요 이 코인도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전에 차트를 우선 살펴보면 쇠기 패턴이 아예 없고 바로 강세를 보여준 이후 고점 근처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코인이 출시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홀더들이 코인을 빠르게 매도하기보다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보유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고 썬더구 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처럼 개와 관련된 밈을 모티브로 만들어졌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쉽고 솔라나 다음으로 밈코인 시장에 진출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메이저 알트코인 트론을 기반으로 탄생한 밈코인 중에 가장 규모가 거대한 대장이라는 특징도 지니고 있죠 게다가 1조원 이상의 코인을 개인 암호화폐 지갑에 보유한 코인 부자이자 트론의 창시자인 동시에 중국계 글로벌 거래소 호비의 실질적인 수장으로도 알려진 저스틴선이 썬도그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올린 글에 직접 댓글을 달면서 반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쌤이 제시한 밈코인의 성공 조건을 썬도그가 출시 때부터 만족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출시되자마자 썬도그 코인의 차트가 큰 조정 없이 고점 횡보할 수 있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고점 횡보하고 있는 이 구간을 진입 타점으로 보고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후 차트를 보게 되면 횡보 구간에서 더 하락하지 않고 다시 강세가 지속되었으며 진입 구간으로부터 고점까지 썬도그 코인이 3일 만에 450%라는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었죠. 더해서 썬더구 코인의 홀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 일단 홀더 수는 총 1만 명으로 출시된 지 며칠 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수의 홀더를 보유하고 있으며 썬더구 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최상위 3개 지갑 주소가 10%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최상위 2개 지갑 주소는 각각 쿠오비와 맥시 거래소의 주소인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독점하고는 관계가 없으며 결국 썬도구 코인을 독점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따라서 특정 세력의 매도로 썬도구 코인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으며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안쌤이 제시한 성공하는 민코인의 조건을 썬도구 코인이 만족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코인 트레이딩으로 단돈 400만 원을 270억 원으로 만든 안쌤의 매매 전략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을 제대로 시청하시고 방법을 정확하게 익히셨다면 누구든지 어떤 민코인이 급등하기 전에 상승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런 시기에 진입해서 좋은 결과를 보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해서 민코인을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께서는 메시가 공식 파트너로 있는 대형 글로벌 거래소 비트겟에 여러 민코인들이 거의 전부 상장되어 있는데요. 비트겟에서 수수료 할인과 에어드랍, 증정금 등등 혜택을 받으며 다양한 민코인들을 간단하게 바로 매수하는 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